여자야 너는 아직 모르지 울고 있구나 여자야 약해지면 안 돼 아무한도 잊어지게 하룻밤에 정도 아닌데 깜깜 말도 없이 오는 기약 없이 그렇게 떠나갔지만 돌아올 거야 여자야 약해지면 안 돼 여자야 여자야 넌 아직 모르지 웃고 있구나 여자야 흔들리면 안돼 한번 못본다 잊혀지게 하루만에 정도 아닌데 간단한 말도 없이 혼은 기약 없이 그렇게 떠나갔지만 기다려야지 여자야 흔들리면 안 돼 여자야 여자야 약해지면 안 돼 자, 금요일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정말 더 기분 좋게 출발을 했어요. 네. 가수 유연상 씨가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오늘이 드디어 왔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이에요. 유연상 씨의 노래로 딱 받아들일게요. 네. 어, 고야 말았어. 2021년의 마지막 날이 드디어 네.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까지 이렇게 모셨는데 저희가 네.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예. 그래도 아침부터 정말 준비해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사실 이 아침 시간에 가수가 라이브 부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몸 컨디션은 어떠세요? 네. 뭐 좀 힘들죠. 네. 아침에 이렇게 노래하는 게 좀 힘든데 네. 그래도 뭐 여러분들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날이고 마지막 날이고 네. 아주 힘내겠습니다. 네. 네. 아.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을 하시니까요. 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 안경 바꿀까요? 그럼? 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여자의 주인공 유연상 형님까지 모시고 저희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이주 씨 네. 알고 있죠? 제가 좀 궁금한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유연상 선배님의 아주 멋진 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 노래와 함께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MC분께서 또 오늘 직접 서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요거는 네. 엉덩이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흥겨운 자리가 좀 마련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눈치는 좀 빨라요. 아, 네, 지효 씨가. 백상입니다. 촌장님도 힌트를 좀 주신다면. 네. 좋습니다. 아 우리 아침마당 전북은 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네. 늘 여기 있습니다. 아. 특별하거나 대단하지는 않지만 이웃처럼 늘 우리 곁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 아.
친근한 존재 그렇지만 여기에 반전 매력이 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하! 오늘 또 이 자리를 위해서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셔서 2시에 출발을 하신 우리 운명 같은 여인의 조기철 탄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제가 오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거든요. 그 제 열 손가락에 오늘 열일할 예정인데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긴장이 되는데 네. 그래도 오늘같이 좋은 날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일단 저도 쭉 보니까 일단 유현상 선생님께서 어저께 또 일찍 오셔가지고 맞아요. 아침마당을 방문해 주신 이유가 심사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심사? 네, 지금까지 힌트를 제가 한번 싹 모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노래 있고요. 네. 시청자 있고요. 네. 그리고 악단장님의 반주 있고요. 네. 그리고 심사위원까지 모셨습니다. 네. 그럼 뭐겠습니까? 뭐예요? 말씀해 주시죠. 네. 아유, 시청자 여러분도 이미 눈치를 채셨겠습니다. 저희 뜸들이지 말자고요. 네, 네, 네. 아침마당 전북 송년 특집 시청자 노래왕을 뽑아라! 네. 안 쓰는 전기 코드도 뽑고, 예, 새치도 뽑고, 노래왕도 뽑겠습니다. 유머 코드 좋아요.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 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그 엄선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모셨거든요. 어떤 네. 분들인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4월에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뽑혔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아, 그래요? 예. 4월에 저희가 노래 강사 특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추천을 해 주셨고 아~ 추천받은 분들 가운데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뽑혔을까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이 또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섯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엄선해서 뽑으신 분들이시구나.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예, 몰라줬습니다. 자, 조영희 씨부터 본인 네.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모든 분들의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뷰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마지막 날 정말 이 영광뜬 자리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추억 만들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뷰티샵 원장님이시라서 그런진 몰라도 네. 물광 내고 오신 것 같은데 반짝반짝이네요. 반짝반짝. 자, 그 옆에 계십니다. 박근식 네. 아버님. 예, 김계 금구에서 나온 박근식이라고 합니다. 노래도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노래하는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옆에 최윤서 씨. 네, 안녕하세요. 노래 덕분에 흥 많고 끼 많고 멋지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 최윤서 인사드립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주경 씨가 나오신 줄 알고. 임주리 씨 느낌도 나요. 임주리 씨도 좀 비슷한. 네. 네. 자, 그 뒤쪽에 있습니다. 송가 씨. 안녕하십니까. KBS 가족 여러분. 저는 농생명산업 분야 대한민국 선도연구대학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2학년 송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분은 KBS 가족이 되고 싶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KBS 가족 여러분은 생전 처음입니다. 자, 부부 출연자가 나오셨습니다. 네. 이순영 씨부터요. 안녕하세요. 바늘 가는데 실가는 아내 이순영입니다. 열심히 하고 즐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할 때 빼고는 항상 와이프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남편 전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자, 이렇게 다섯 팀이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1, 2, 3등 순위를 매기는 않고요. 딱 한 팀만 뽑겠습니다. 예, 1등 한 팀. 예예. 그리고 저희가 상장 드림과 동시에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부상으로 드릴게요. 예. 한우까지요. 좋죠. 예, 2등 네. 3등까지 드리면 좋겠지만은 딱 한 분밖에 드릴 네. 돈이 남질 않았습니다. 유현상 씨를 안 모셨으면은 세 분까지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모셔가지고. 예. 아니 아무튼 오늘 신상진 어떻게 됩니까? 아 잠깐만요. 네. 한 팀만 뽑아요? 네, 네. 예. 한 팀만. 이거 안 되는데. 3위로 하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좀 다 드리고 싶은데, 오늘 같은 날. 꼭 한 팀 해야 돼요? 네. 네. 아유, 이거, 그 심사. 기준. 기준이. 예. 물론, 이제,
노래들 잘 하시니까 또 이게 노래 경연이니까 네.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저 이 아침마당 전북이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재미있고 뭐 감동적인 네. 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에게도 아. 조금 점수 조금 포함해드리고 아. 아, 한 분. 아, 이거 힘드네, 한 분. 아, 그렇죠. 아, 이거 어떡하지? 네. 지금 선생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라디오를 꽤 오랫동안 같이 했었었는데, 네. 아침에 힘들어 하세요, 그냥. 아, 지금 아침이? 힘든 아침. 기준이 힘든 게 아니고, 네. 지금 아침이 힘든 거여서, 네. 어, 변별력을 위해서 선생님 혼자 지금 심사를 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저는 우리 곽범 씨가 네. 저랑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오랫동안 했었는데, 어디 계셨는지, 요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아, 은퇴했구나. 네, 은퇴했습니다. 여기 와 있구나. 네. 은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네. 자, 곽범 씨는 은퇴한 걸로 오늘 정리를 하고요. 예, 아무튼 오늘 유현상 씨께서 심사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우리 아침마당 전북이니까 이야기가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또 곽범 씨, 이대건 총장님, 이지호 씨, 조기철 악당장님께서 아, 이분은 조금 점수 후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편말이 있어요. 편말. 오. 편말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업. 그리고 아 이분은 조금 그래요. 조금 낮춰주세요. 신나 현장님은 다운. 이거 어떻게 들어요? 네. 빨간판, 파란판 이렇게 번갈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점수 조금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것도 있어요? 네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침마당 네. 전부 송년 특집 시청자 노래왕을 뽑아라. 이제 본격적인 경연 들어갈 건데 네. 추천을 우리 촌장님이 해주신다고요. 참가번호 아~ 1번을. 네. 네. 첫 번째 네. 추천입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저희 해리마을에 모시고 가고 싶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노래로 적적하거나 무료한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을 이렇게 확 바꿔드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르신들이 등장하는 어디든 다 다니면서 노래 봉사를 쭉 해오시던 분이기도 하고 네. 쭉 해오셨는데 몇 년, 지금 2년 동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숨어 계시느라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방송에서 다 풀어내시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나오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노래로 봉사를 하신다고요? 서주경 씨? 아니, 최윤서 씨? 네. 네. 노래로 어떻게 봉사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한 2, 3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노래를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아이처럼 좋아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손도 잡아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보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게 해결이 돼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저희 이제 딸도 노래를 좀 할 줄 알거든요. 네. 같이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노래에 좀 재능이 있으셔서 아 내가 노래로 봉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봉사를 아니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어디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쪽에서 봉사하러 오신 분이 저한테 갑자기 노래를 한 곡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제가 무대에 서본 경험도 없어서 저 노래 그럼 어떻게 무슨 노래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미자 씨의 혹시 이미자 씨 선생님 노래를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그래서 그럼 여자의 일생을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부르게 됐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번호 좀 주면 안 되겠냐 같이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대에 서본 경험도 없고 좀 당황스럽지만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데 네. 그분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자,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렸던 봉사 여왕 최윤서 씨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자, 부초 같은 인생. 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생
자리가 좀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많이 부담됐죠. 문을 잘 열어주셨고 또 심사위원이신 유현상 씨도 입이 이렇게 오? 아니 진짜 아니 심사를 하시는데 제가 네. 표정을 봤거든요. 움직이질 않으세요. 뭐 되는구만. 네. 그러니까.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초대 가수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뭐 박자도 그렇고 음정도 그렇고 노래 그 해석력도 좋으신 것 같고. 네. 아 하여튼 저 우리 초대 가수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 정도로 네.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초대 가수께서 초대 가수님이라고 할 정도로 노래를 잘했다라는 평을 해주셨는데. 아니, 네. 그냥 해본 거예요. 네. 그냥. 네. 이대걸 수장님 어떠셨어요? 네. 제 눈이 맞죠. 네. 네. 그냥 이따가 방송 끝난 다음에 회리로 같이 가시면 좋겠고요. 이 무대를 꽉 채우는 이 느낌이 괜히 노래 봉사 왕이 아니었구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아. 진짜. 저는 그, 할 때 그냥 기분이 빵! 뭔가 시원하게 빵!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듣기에 뭔가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특히 그 따님께 받은 어떤 특훈? 이런 게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제가. 딸이 중고가과라요. 저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옐라샹 호위니 그창 옐라샹 호위니 스량 아하, 워웨니 크창, 워웨니 스량.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곽범 씨도 중국어 잘하잖아요. 자, 이제 다음 남답하고 가가. 이얼산, 중경상님 OST 몽중인, 이얼산. 몽슈뉴 아파메이세요 진짜 베이바메요 많이 할래요! 역시 네, 마무리 좋았어요. 와, 이거 아주 훈훈하네요. 네, 중국어 뭐 또 뒤지지 않잖아요. 자, 일단 남과 거부와 거세 상상자입니다. 일단 난데 허! 그래요. 자, 코로나 풀리면 봉사 활동 계속 네, 하실 거죠?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번 타자로 최윤서님이 노래를 해주셨는데, 네. 자, 유현상 심사위원께서 심사를 하시는데, 자, 점수를 더 줘야 될지, 아하. 조금 덜 줘야 될지,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 팻말을 틀어주세요! 짜자잔! 어머! 전부 다! 심사위원님, 네. 전부 다 좀 올려주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영향을 미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신 편말이.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 두 번째 초대 가수, 정말 초대 가수라고 표현하시니까 이분들도 정말 다 초대 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참가자인데 악단장님이 좀 소개해 주세요. 이번엔 제가 픽한 참가자인데요. 오늘 유일하게 듀엣곡으로 참가하신 전창근 씨 그리고 이순혁 씨인데요. 이분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12년째 댄스 스포츠를 함께 배우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노래와 골프도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계신데 네. 오늘 노래도 너무 호흡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참가자 우리 전창근
이순용 씨 얘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고요. 먼저 노래를 먼저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실 노래 안치원의 떨림이라는 노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삶이 무겁고 허전할 때 언제든지 날 불러줘.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하루가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내가 말해줄게, 보여줄게. 지금 내 너의 모습은 스무 살의 젊은 가고 눈가에 주름도 유력하지만 아직 가슴에 떨림이 있어. 그런지 눈빛, 이렇게 손잡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분들. 아버님들은 네. 항상 뒷짐을 지고 가시고 네. 할머니께서 뒤에 오시고 그랬었는데 네. 손을 딱 잡고 가시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박자를 놓칠만 하면 눈빛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 같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심사위원님? 일단 저 노래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단 사랑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아름다움이 그렇게 묻어나는 그런 무대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우리 조기철 씨의 그 건반 그 선율하고 두 분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저는 얼마나 만약에 제가 제 아내랑 노래를 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질투까지 날 정도로. 근데 보니까 남편분이 아내분을 더 사랑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하시면서 남편분이 아내분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내분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서 그래요. 하여튼 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자, 아름다운 커플의 노래였는데요. 우리 이순영 씨 그 결혼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28년 됐습니다. 28년? 28년 차신데 두 분이 또 같이 하시는 게 또 있으시대요. 스포츠 댄스?
뭐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같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럼? 저희가 지금 남편 지인 소개를 지금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뭐 운동에는 다른 운동에는 흥미가 없었는데 댄스 스포츠 얘기가 나오자 제가 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남편이 몸치에 들어보셨지만 박치에 음치까지예요. 근데 제가 한다고 하니까 본인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평생교육원 댄스 스포츠 부부반에 등록해서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정말 지금 막 화면으로 나오는데 와, 멋있는데요? 예, 네, 삼치라는 거 아니에요? 몸치, 음치, 박치. 네. 그런데 아내가 하자고 하니까 하겠다? 아유 결심을 단단히 그러니까. 하셨네요. 아내 사랑인 거죠, 그것이 곧?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이제 뭔가 좀 취미생활을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운동을 좀 많이 권해봤어요. 등산이나 수영이나 탁구 등. 근데 그런 건 전부 노했어요. 어허. 근데 댄스 스포츠를 얘기했더니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큰아들을 말하자면 중학교 때 그때 저희가 얼마나 교육률이 높고 그래요. 바쁘잖아요. 근데 그 짬을 이용해서 저녁 8시 반에 수업을 시작하니까 그때 이렇게 댄스 스포츠를 이렇게 집사람과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아까 그 두 분이 듀엣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또 12년을 함께 하신 그 댄스 스포츠를 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네. 직접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막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제 욕심으로 그냥 말아야 되나요?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선수를 또 철벽금 하시네요. 아니 아이고. 저렇게 변신이 되나요? 하이까지 풀으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을 무대로. 전창근님 네.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스포츠 댄스 장르 중에 오늘 어떤 장르? 아 오늘은 제가 자이브. 자이브? 펑펑펑 뛰는 자이브를 한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네. 그 잡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준비 운동이. 나오면서는 시작을 못합니다. 단추를 몇 개 풀러놓으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멋있다. 코치 잡으면 저희 들어가야 돼요. 네. Headed for the station with my pack on my back. I'm tired of transportation in the back of a hack. I love to hear the rhythm of the clickety-clack. I hear the lonesome whistle, see the smoke from the stack. I pal around with Democratic fellas, they mad. So take me right back to the track. Check! Choo-choo, choo-choo, cha-boogie. Whoa-whoa, whoa-whoa, cha-boogie. Choo-choo, choo-choo, cha-boogie. Take me right back to the track. Check! You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sharp as a tack. You open up the sack and then you gobble a snack. You smoke a cigarette you didn't get in a pack. And taking up your shoes so you can empty the slack.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the dough that you lack. But beat it right back to the track. Jack! Choo-choo, choo-choo, cha-boogie. Whoa-whoa, whoa-whoa, cha-boogie. Choo-choo, choo-choo, cha-boogie. Take me right back to the track. Jack! <웃음> 들어갈 것 같아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아 세상에. 아니 MC도 춤추게 하는. 네. 촌장님도 재밌게 네. 보시던데요. 아니 저 손팻말이 내려간 손팻말을 들어야 되고 노래 들을 때는 그랬는데 네. 춤 보면서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네. 아 그래요? 이 무대를 압도하는 이 전율이 느껴지는 춤. 그래요? 저도 저희 부부가 몸치들이거든요. 네? 한번 개인적으로 모셔야 되겠는데. 아 그래요. 예. 자 정말 MC도 춤추게 하는 네, 이 팀. 자 편말을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또. 업을 네. 들어주셨어요. 네. 자, 유현상 심사위원님 전부 업을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아유 이거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네, 올라가야죠. 네. 아, 두 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 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저는 저분이 단추를 풀어 헤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저는 유현상 심사위원님 심사평이 더 놀랍습니다. 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아, 이거 올라가야 돼. 자, 네. 자, 그럼 다음 참가자는 네. 곽범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아, 이분이 오늘 참가자 분들 중에 가장 그 젊음과 패기, 열정 이런 걸 담당하는 분인데 네. 딱 봐도 지금 누군지 아실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 와주신 참가자 분들 중에 아침마당 전북 송년 특집을 위해서 가장 멀리서 와주신 네, 참가자입니다. 오. 멀리서 어저께 대구에서 와주셨고요. 지금 약간 시차 적응 때문에 네? 조금 노래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 대구인데? 대구인데? 네. 시차 적응? 네. 핑계거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대구에서 전주까지 솔찬히 걸죠. 멋지게 네. 노래를 불러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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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대구에서 지금 내려오셨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생각해 주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정말 궁금해지는 분인데 손건 씨, 네. 예, 앞머리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저 분장팀에서 만들어줬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근데 대구까지 소문이 났나요? 저희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 제가 학교는 대구에서 다니고 있고요. 고향은 전주입니다. 근데 저희 지인분께서 이게 이런 전 국민한테 인기 있는 아침마당 프로그램을 나가보는 게 어떠냐고 추천해 주셔서 이게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잘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곽범 씨가 그랬잖아요. 뭐 막중한 임무를 띄고 나왔다. 네? 아. 그 시차 적응까지 하시면서. 아, 그게 뭐 막중한 임무 뭐예요? 아, 사실 제가 내년도 저희 대학교 홍보대사로 선정이 돼갖고 네. 지금 겨울방학 동안 대구에서 수습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MC 교육이랑 스피치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대학교 학생으로서 그리고 예비 홍보대사로서 지금 프로그램에 나와서 경북대학교를 소개하면 어떨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발음 정확하게 하는 거 보세요. 아니 근데 네가 고향이 여기잖아요. 네. 그럼 거기 가면 약간 안 통할 수도 있거든. 상당히 폭포고 또 깎아보고 네. 답답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소개를 한번 해봐잉?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경북대학교는 대구 경북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대한민국 탑 상위 랭크 대학이고요. 100여 개의 학과에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 교수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험생분들, 입시생분들이 저희 경북대학교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경북대학교에 미녀 미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 내년에는 경북대학교 아그들 싹 다 들어가고 이거 경상도 하는데 못 하겠어가지고 공부 잘하셨네요. 곽범이가 그 경상도 사투리는 못하네. 하나도 못합니다. 공부해야 되겠네. 자, 궁금해지네요. 이분 노래 실력도 정말. 자, 궁금해집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송건 씨가 들려주실 노래 어떤 노래죠? 제가 이문세 씨 원곡으로 하는 응답하라 1988 OST 소녀라는 곡을. 소녀! 네. 그 노래 일단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 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면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나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아, 제가 정말 사랑하는 미령 선생님 그리고 저희 지도교수 원창 교수님 저희 경북대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KBS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저희 부모님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아우 인사성이 바른 청년이었어요. 네. 중간에 간주할 때 그 네 뭐 경북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하시는 거는 거의 그 진짜 가수처럼 하셨고 네. 중간에 또 어머니처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우 네. 저도 설레네요. 네. 저도 관계자가 되고 싶어요. 아. 아니 이 목소리가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감성적으로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게. 또 우리 학교에 동아리를 연극반을 했다고 하고 네. 뮤지컬이 취미라고 해요. 아 뮤지컬? 뮤지컬? 오?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 없는데 잘하면 여기 점수 보태기가 될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저 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넘버인 로스트 인 달크니스 하이라이트 부분만 잠깐. 아 예. 네네. 로스트 인 달크. 네. 날 쳐다봐요 제발 눈을 떠요 나 당신 곁에 이 밤 끝까지 세상 그 무엇도 날 막을 순 없어 약속할게요 그대 향한 내 힘 우리 팬분들, 자 유현상 씨가 심사를 할 때 과연 점수를 많이 줘야 될지 틀어 줘야 될지 자 팬발을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바란 거 들 수 없어. 어, 아니 이렇게 점수를 후하게 주셔서 정말 박빙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제 두 팀만 남았습니다. 네. 어, 저희도 두 군반, 세 군반 이 무대를 지켜보게 되는데 말이죠. 자, 네 번째는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번째 참가자는 우리 이주 씨가 소개를 해주시네요. 네. 네. 아, 이분은 제가 뭔가 심적으로 많이 공감이 가서요. 바로 조영인 씨인데요. 뭔가 저를 한때 우리 엄마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이분의 또 오빠께서 가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의 노래도 또 자랑을 하시면서 오빠를 좀 약간 널리 알리고 싶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어머. 맞으시죠? 네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아니 네. 진짜 이 사실을 오빠가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빠는 지금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 아. 연습 많이 해서 잘하고 와라. 그렇게 네. 얘기 했어요. 네.
중요한 걸 지금 못 짚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 오빠가 누군지를 저희가 알고 그렇죠. 네. 아, 이름은 오현. 네. 오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 노래를 뭐 불나비, 사랑아 사랑아, 친구야 친구야도 작사도 직접 했고 그다음에 지금 어머니라는 주제로도 써놓은 곡도 있고 한데 네. 그동안의 활동을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방송 같이 진행도 해봤고요. 많은 활동을 무명으로 해왔었는데 포부를 가지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막아서 지금 좀 침체기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오빠 노래 부르시는 건가요? 아, 오빠 노래는 오빠가 잘 소화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른 노래로 우리가 되게 보면은 네. 오빠는 오빠 나는 나 이게 우리 남매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네. 진짜 남매 맞네요. 네. 오빠가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서운해하실지 모르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그래야 오빠 노래도 좀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네.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아 짧게? 아 그러면 사랑아 사랑아 네. 네. 중간 부분 하겠습니다. 네. 사랑아 사랑아 가지를 마라 나를 두고 떠날 수 없잖아. 아, 요 정도. 예, 무반주로 이 아침에 쉽지 않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저 모주 한잔하고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멜로디가 참 좋네요. 네, 네. 좋아요. 근데 그 부분만 들어서 이제 뭐 확실히 제가 이제 뭐라고 평은 못 하겠는데. 네.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조현 씨. 아니 근데 우리 조기철 악단장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는 이 노래 알고 있었거든요. 아~ 또 우연 씨가 또 직접 노랫말도 쓰고 네. 그 좀 애절한 그런 네. 내용인데 멜로디는 또 아주 리드미컬해서 부르기가 따라 부르기가 쉬워서 좋았고요. 저도 운명 같은 연인 알리려고 많은 세월이 좀 흘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꼭 좋은 일 올 겁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참가번호 4번입니다. 조영인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자,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 최정한의 편지 이거 불러주신답니다. 문 열어보시겠습니다.
도전곡을 고를 때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나에게 맞는 분위기, 노래, 음색. 어떠셨어요? 오빠 노래 부를 때와 좀 또 달라진 분위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선곡을 보고 참 어려우실 텐데 와 근데 이 선천적으로 이 목청을 참 예쁘고 아주 그 고운 목청을 갖고 계세요. 네. 그리고 노래는 저 오빠한테 배웠어요? 아니요. 아니요? 선천적으로? 네. 오빠보다 더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사실 이 노래를 불러서 큰 박수를 받기가 참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리듬이 있어야 박자도 이해도 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그러는데 몸치여서 힘들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조영인 씨가 네. 오빠 그만두시고 조영인 씨가 이제 데뷔하세요. 최고입니다. 근데 그래도 또 오빠가 또 방송 보고 계실 텐데 그럼 또 서운해하잖아요. 네. 또 무명 가수인 오빠가 안쓰러워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서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빠한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하세요. 그만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몰라 그래도 눈물 나요. 그게 또 마음이 있으시고. 네. 어려서부터 해왔던 그런 연예 활동인데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금 어떡하지? 네.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요. 코로나는 잠식될 거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에 노래 연습 더 많이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이 아침마당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빠 힘내고 노래 연습 많이 하고 네. 아침마당에 대한 출연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 정말 본인이 1등 욕심보다는 오빠를 띄우기 위한 그 욕심이 더 앞서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편발 선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아니, 지금 오빠분이 지금 노래 지금 현역으로 하고 계세요? 예, 네. 네. 현역으로 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오빠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구나. 네. 맞아요. 아, 그만 울어요. 네. 네.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데 네. 오빠를 향한 그 사랑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다음에 저희가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마지막 참가자를 이제 모셔야 될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침마당 전북 송년 네. 특집 시청자와 함께하는 송년 노래자랑 금구의 아들 네. 박근식 아버님이 오늘 마지막 출연자이십니다. 그래요. 소개해 주세요. 올해 79, 79살. 4년째 노래교실을 댕기고 있는데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그냥 계속 나가시면서 황혼을 즐겁게 즐기고 계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황혼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금구의 아들 박근식 아버님께서 오늘 불러주실 그 노래 네. 임영웅 별빛 같은 사랑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너무 잘해줬어요. 네. 당신은 나의
행복합니까? 왜 이 눈물이 나요? 연륜이 묻어나고요. 선곡 얘기를 했는데 그 연령대에 맞게 노래 선곡을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연세에도 노래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젊으셨을 적에는 정말 노래 잘하는 인기쟁이 오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님 목이 타시는지 지금 물을 잡수고 계시는데 인기쟁이 오빠 맞으셨었죠? 어떠셨어요? 젊을 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떠셨어요? 아 젊은 시절에 노래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한 가지 생각이라는 것이 있네요. 네. 그 군대 생활할 때 60년대 김해에서 근무했는데 부산 방송국에서 위문 공연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위문 공연 끝나고 장병들 그 장기 자랑이 있어가지고 제가 노래를 참여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하춘아 선생이 그 물새 한 마리 그걸 부른 기억이 나네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때도 인기가 좋으셨고 지금도 인기가 좋으실 것 같은 게 너무 지금 너무 그냥 딱 신사. 그리고 너무 점잖으시고 그래서 노래 교실에서도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 뭐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환호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고 그러니까 회원들이 신이 나고 흥이 나고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노래교실에요. 남자분은 아버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기가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또 저렇게 노래하시니까 정정하시고 젊고 건강해 보이시고 예. 유현상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저 이 노래를 감상하면서 그 전주에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이 맛있는 음식의 그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아,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제가 뭐라고 이렇게 평이나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또 고역대도 좋으시고 감정처리도 좋으시고 아, 저 우리 저분 저 젊으셨을 때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난리 났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젊으셨을 때 난리 났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 자, 점수를 유현상 씨가 더 줘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다운 시켜야 될까요? 팻말을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들었어? 뭡니까? 벚꽃이 그건 뭡니까? 그건 뭡니까? 네? 아, 너무 파란색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파란색으로 올려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네네네. 아, 네. 올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최종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또 준비된 무대가 있습니다. 네. 네. 봐야죠. 자, 우리 심사위원께서 또 축하의 무대를 이제 심사 이제 평이 이제 집계가 될 때까지 해 주셨다.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랑했던 날 너를 잡았대.
심장도 뛰고 있었다. 그날이 어제 같아. 구석구석에 너의 얼굴이 미치도록 보고 싶은데 아픈 사랑아 잘 보내자 행복을 빌자 그래 희희하고 살 수 있잖아 사랑했던 날 너를 잡았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내 심장도 뛰고 있었다 그날이 어제 같아 구석구 너의 얼굴이 미치도록 보고 싶은데 버리고 버려도 채워져 아픈 사람 차라리 보내줘 행복을 빌쳐 그래 너도 살 수 있잖아 태워도 태워도 못 자라 아픈 사랑아 차라리 보내자 행복을 빌자 그래 너도 살 수 있잖아 심사 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침마당 전북 송년 특집 시청자와 함께하는 자 노래 자랑 노래왕 자 심사 결과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네.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청자 노래왕을 뽑아라 우승자 최윤서님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상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자 시청자 노래왕 최윤서. 이 사람은 KBS 전주 아침마당 전북에서 송년 특집으로 마련한 시청자 노래자랑에서 출중한 노래 실력과 공감 가득한 이야기로 감동을 선사했기에 이 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아침마당 전북 송년 특집 심사위원 가수 유현상. 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부상으로. 부상했어요. 한우. 명품 한우 선물 세트 드립니다. 네, 아유, 축하합니다. 네, 얼마나 좋으세요. 네, 기념사진 찍으셨어요. 아직 씁니다. 네, 나오시죠. 나오시죠.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셔서. 1등 하셨으니까 수상소감. 네, 수상소감. 아, 제가, 네. 올 한 해도 이렇게 여기 방송국에 온다는 것도 너무 가슴 떨리고 설레는 일인데, 네. 이렇게 제가 상까지 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유현상 선생님 노래를 원래는 할까 했었어요. 네네네. 우리 교수님이 배워주셨거든요. 네. 네. 아, 조금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앙코르송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내년이 바로 이제 2022년 이민년입니다. 그래서, 네. 검은 호랑이 흑코의 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 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인사를 꼭 드리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앙코르송 청해 듣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